오피스텔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다양한 세금 문제로 용도 변경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별 납부 세액을 정리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뉩니다.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으로서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득세 주택수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거용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받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불가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정리하자면 주거용은 주택으로 간주하기에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업무용은 주택이 아니기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입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일정률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액의 10%를 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아래 시가가치 계산됩니다. 이때 과세기간의 수는 반기당 1기로 취급하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뉍니다. 예를 들어 16년 5월 20일에 오피스텔을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업무용 임대료 1억 5천만 원에 취득한 후 18년 7월 10일에 주거용 임대로 전환할 경우 과세 기간의 수는 5가 되고 이를 계산법에 대입하면 과세 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억 1,250만 원에 10%인 1,12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피스텔 취득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주거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두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차후 업무용으로 임대하게 되어 일반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공제가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사업자가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으로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용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차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서 일반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로 절세 문제는 개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방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보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